노래와 함께 수다 떨고 싶을 땐 토크 토크 뮤직 토크 티키 타카 뮤직 토크로 특히 나르시 옆에 누구? 토크 제재요.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가 인정한 프로듀서 피독이 만든 노래. 빠밤. 네, 자 방탄소년단을 예.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시킨 어마무시한 능력자 바로 피독입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요 방탄소년단 노래만 한 게 아니에요. 과연 피독이 지금까지 어떤 음악들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맞아. 오늘 들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다들 지금 아, 이분이야?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자 피독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좀 하나씩 해드릴 텐데요. 자 해봅시다. 먼저 본명은요 예. 강효원 씨입니다. 어머 효원 씨구나. 네. 씨라고도 이름이 똑같네요. 피독 무슨 뜻이냐? 네. 프로듀서와 그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래퍼 중에 스눕독. 아 스눕독. 거기서 독. 그래서 피독 요걸 합친 이름이에요. 피독. 네, 그래서 독은 멋진 여성이라는 의미도 내포가 돼 있고요. 한마디로 멋진 프로듀서다. 그래서 피독. 피도 됐습니다. 어 저는 뭐 피를 뽑으셨나 했거든요. 피독은요 사실 작곡이 아니라 성악을 전공하셨대요. 근데 이제 25살 때 어머 성견지명 있었네. 우연히 이제 힛맨뱅 방시혁 씨가 운영하는 작곡 관련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곡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에이트와 임정희 씨 음반에 수록이 되면서 빅히트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 힛맨뱅 이제 이쪽으로 이제 그쵸. 만들게 되셨네요. 예. 자, 야 이분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인정합니다. 최근 3년 연속 국내 저작권 수입 1위. 어머 부자다. 우리 효원 씨 부자다. 효원 씨 고기 좀 사줘요. 네, 실례가 안 된다면 치킨 한 마리만 시켜주시겠어요? 자 갑니다. 세계가 인정한 프로듀서 피독이 네. 만든 노래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노래는요 뭐죠? 10년째 사랑받고 있고요. 이 노래 정말 아,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컨셉과 멜로디가 독보적입니다. Let's get it. Go. Yes. Yes, Paparazzi. Oh, what do you think?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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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너무 이 뇌리에 깊게 박혔잖아요. 그쵸. 아시죠? 기대줄래. 1, 2, 3, 4. 빠빠빠라지 빠빠라지 찰칵찰칵찰칵찰칵 널 대단해지 I'm gonna watch you gonna watch you 여기서 덜을 그려야 돼요. 슈퍼스타. 아, 이 곡으로 우리 감미연 씨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당시 실시간 음반 판매량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네. 아주 밝은 멜로디에 그렇지 못한 가사. 아하. 못된 가사가 숨어있어. 아주 그냥 못된 가사. 못됐어. 숨어듣는 명곡이에요. 두 번째 노래, Let's get it. Go. 아하. 따라란. 자, 어깨 터세요, 여러분들. 향수, 향수, 차차. 한 번, 손목, 한 번. 1등 한 번, 두 번, 세 번 향수 아우 그렇지 못한 가사야. 아~ 피독이 작사하셨고요. 우리 방시혁 씨와 함께 만든 곡입니다. 힛맨뱅이의 또 예, 어마어마한 또 이것이 커리어죠. 틴탑의 향수 뿌리지만 이 곡을 짜 불 당시에 우리 틴탑 멤버분들이 10대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창조 씨 같은 경우 누나한테 고백하는 가사인 줄 알고 예 해맑게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사가 그렇지 못한데 아 그쵸 네, 예 해맑게 불렀어요. 하지만 향수 뿌리지만 이러다 여친한테 들킨단 말야. 갑자기 바르지만 옷에 묻으면 안 된단 말야. 한마디로 누나랑 바람 피는 내용이죠. 예. 근데 이 노래 할 때 멤버들이 어렸어 또. 어, 그쵸, 그쵸. 어, 그래서 이렇게 해맑게 부른 거예요. 이 곡이 이 술게임이 있대요. 이게 어? 어떻게 하냐면 향수 뿌리지마 술게임. 첫 번째 네. 향수 뿌리지마 뮤직비디오를 튼다. 자, 두 번째 좌표를 찍는다. 뭐 TC 타임코드를 찍는다. 세 번째 니엘이 부르고 있으면 한 잔 마신다. 어, 아 이런 게임이 있어요? 있대요. 왜냐면 이게
니엘 씨가 거의 다 거진다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아 그건 그래. 직접 이제 우리 해보셨나봐요 어떤 분이. 근데 다섯 번 중에 네 번이나 걸려서 술을 마시게 된다. 그 정도 니엘 씨가 네. 많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근데 지금 게시판에서요. 네. 지금 막 이런 언니 어린 놈이 막 다들, 왜 썽이 나 있어 지금 다들 다 썽이 나 있어. 이게 쓴나지. 어린 놈의 자식. 어린 놈의 자식들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의지 향수를 뿌리지 말라고. 아이 너무 재밌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노래 피독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룹이 바로 마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BTS. Yes. 지금부터는 방탄 노래가 쭉 이어질 거예요. 세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Get it. Everything. I need you, baby. 방탄소년단 I need you. 2015년 4월에 발매된 미니앨범 3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이 노래의 키워드는 소년이고요. 그쵸. 10대 때의 가슴 아픈 사랑을 담은 곡으로요. 좀 풋풋하고 아련한 모습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BTS랑 우리 피독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곡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예, 이걸로 데뷔 2년 만에 첫 1위를 안겨준 곡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거를 연말 무대에서 이 BTS라는 그룹을 이 노래로 약간 인식하게 됐어요. I need you. 예.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네가 I need you, girl. 좋다. 이게 후렴구가 너무 그쵸, 좋아. 그쵸. 근데 네. 이게 무려 피독 씨가 슬럼프를 겪고 있을 때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그랬구나. 이게 사실 우리 방탄소년단 정규 1집이 기대보다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정말 큰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프로듀서를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렇게 보석 같은 노래가 탄생이 그쵸, 됐네요. 그쵸. 예. 사실 네. 우리 또 BTS 노래 중에 뭐 아이돌이라든가 네. 상남자라든가 그런 노래가 어딨어? 아이돌 그런 노래가 어딨어? 그 들어본 아니 코러스라도 있을 거야. 네, 아이돌이라든가 상남자 같이 강렬한 느낌의 곡이 있고 또 봄날이라든가 I Need You 같이 청량하고 약간 아련한 느낌의 곡이 있는데 어떤 쪽이 더 취향이 맞으세요? 저는 좀 음악 취향이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지배적이거나 보컬이 지배적이거나 이런 노래를 좋아해서 피독 씨는 확실히 저는 사운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한 거 같은 강한 거 좋아해요. 강한 거 이렇게 안 해요? 모르면서 이거 알아. 아니 공기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 옛날에 BTS 신인 때 같이 샵도 다녔어요. 아이고 너 그런 년이. 아 연결고리 이야기보따리가. 연결고리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어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Get it. 이거 봐 사운드가 좋잖아. 그쵸. 짱짱 짱짱 주중 주고 주고 짱짱. 자 여러분. 짱짱 불타오르네. Fire. Fire! 사운드 좋아. 난리 나죠. 이 fire 하는 이 강렬한 훅 때문에 네. 예능에서 뭐 불 사용하는 요리하거나 화를 낼 때 많이 삽입이 돼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좀 보통 뭐 그 뷰 그쵸, 맛집 최소. 가면은 샤이니 뷰. 그쵸. 나오는 것처럼. 예, 뷰가 나오는 것처럼. 불 관련된 게 나올 때는 항상 이 노래입니다. 진짜 수정계급론과 같은 사회 이슈를 좀 많이 풀어내는 이슈, 노래가 이슈? 있어. 예. 이슈 아니야? 이슈 이거 아니야? 아 우리 사진 기저귀 아줌마 제가 이슈 하니까 못 받아치네 언니가 또 이슈 기저귀 아줌마 오늘 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 수저거려 난 사람인데 라고 이때 한참 또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또 가사로 풀어냈던 그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인트로에 이 불타오르네 이거와 아우트로에 용서해줄게 예, 요거를 읊조린 우리 슈가 씨의 파트가 또 그게 화제가 됐었죠. 맞아요. 다섯 번째 노래예요. Let's get it. Get it. 이거 뮤
뮤직비디오가 이 정말 이 BTS 뮤직비디오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조회수 1위를 유지한 곡이자 사실 우리 BTS의 세계 진출에 약간 신호탄이 된 곡이라고 할 수 있죠. DNA. 아, 제목도 너무 잘 지었어. 너무 잘 DNA라는 지었어. 제목을 너무 잘 지었어. BTS의 DNA 얼마나 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발음이 일단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중요해요. 노래 제목 정할 때도. 맞아요. DNA. 네. DNA. N이랑 A가 되게 쫄깃하게 달라붙어요. DNA. 이렇게. Not a shot. 이은재. 이은재는 안 붙잖아. 네. 이은재 어렵잖아. 그쵸. Not a shot. 거의 다 갖다 붙인다고요? Not a shot. 삐리빠빠. 아, 옛날에 샵 같이 다녔다니까. 그쵸, 예. 이 곡으로 우리 빌보드 앨범 차트 200이랑 디지털 음원 판매랑 스트리밍 라디오 신청 모두 어차피 조회수 합산해서 성적을 집계하는 빌보드 핫100에 동시 데뷔하는 케이팝 역사에 없던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대단하다. 예. 특히 우리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이 노래로 무대 선보이면서 기억나요. 본격적으로 미국 음악 시장의 존재감을 맞아요. 확 드러내면서 예. 그때 뭐 객석 반응도 워낙에 뜨거워서 난리 났죠. 네,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또 그 뮤직비디오랑 이런 무대들이 색감이 너무 쨍하고 이쁘잖아요. 눈길 사로잡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섯 번째 노래 되겠습니다. 예. Let's get it. 예. 방탄소년단 On.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난 여기 인트로가 너무 좋아.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Yes. 미국 NBC 채널에서 방송되는 The Tonight Show Starring Jimmy Fallon에 출연을 해서 이 온 무대를 최초로 공개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봐. 여기서 음악을 최초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클래스가 예 클래스가 대단하죠. 다른 거지. 예. 이 음원 네. 공개 직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91개 국가 톡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예, 요 앨범에서 사실 사랑받았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도 피독 씨의 작품인데 한동안 이제 DNA나 봄날 뭐 작은 것들을 위한 시처럼 멜로디컬하고 약간 소년미 넘치는 히트곡을 쓰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 강렬한 색깔 곡을 발표하셔가지고. 저 이거 진짜 이것도 뮤직비디오 엄청 규모감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봤어요. 야, 우리 피독 씨가요. 네. BTS 노래만 한 100여 곡을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예. 해외 프로듀스에 참여가 좀 늘어난 추세에서도 이 곡으로 방탄 음악의 초기 정서를 불러일으키면서 존재감을 잃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너무 왔습니다. 너무 좋다. 예. 에러.